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음악을 사랑하는 남자. 노래하고 아무 표정 없이 곡 쓰고 아무렇지 않게 가사 쓰고 공연도 하는 이렇게 또 널 보고 웃고 있어. 싱어송라이터 오늘의 라디오라고 합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렇게 너 날 두 번 울리잖아. 난 두 번 아프잖아. 널 받아주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칵스에서 기타 치고 있는, 칵스란 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수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수륜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첫 합주를 하고 나서 합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연주하는 맛에 대해서, 그리고 공연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좋아지고 음악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 할 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가사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까만 생각을 하고 불러보자.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색깔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색깔 없이 부르겠다는 생각을 좀 가질 때 오히려 그 자신만의 색깔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제 활동명이 오늘의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라는 거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또는 고민을 제 라디오에 보내면 다 같이 듣고 공감하고, 또 DJ는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또 그 사람의 고민을 같이 공감하면서 풀어나가잖아요. 음악 하는 것도 저는 가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2017년 6월에 앨범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7년 근처에 있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흔한 감정을 담아내려고 해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의 앨범을 봤을 때도 그 당시 상황들이 느껴지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나이테처럼. 그게 사람들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찍고 싶었어요. 지금 2017년 5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찍어야죠.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고등학교 친구들,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 합주 수업을 하러 이제 나가요. 그 친구들을 보면 항상 거의 매번 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고, 제일 궁금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음악을 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시대가 또 바뀌었으니까 걔네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사진을 찍는데 걔네들 표정이 담기잖아요? 그 표정을 보고 저도 아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리고 어떤 애들 집중력 없는 애들 사진을 찍으면 그래 나도 저렇게 딴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이기에는 정말 이렇게 배짱이 같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걱정 없이 늘 밝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요. 음악을 하나 쓸 때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루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보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걸 다 시도하고 다 했는데 한 줄도 못 쓴 하루가 지나가요. 그럼 누군가가 보았을 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하루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치열한 삶인 거죠. 누구나 지금 모두들 바쁘고 힘겹게 산다.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걸 한다. 하기 싫은 걸 하면서 힘든 것보단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힘든 게 낫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안 힘든 사람은 없었어요.